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되게 이상한 걸 한번 준비해 봤어. 사실 지금 우리 인강 얘들한테 상황 설명을 좀 해주면, 선생님이 오늘 요즘 수능 끝나서 언니들이 많이 놀러 오거든. 수능 보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이 친구가 놀러 왔고 이 친구가 놀러 왔어. 친구가 서로 모르는 친구인데 오늘 지금 처음 봤거든. 나도 처음 봤어. 언니들을 오늘 인강 듣던 친구들이니까 선생님도 오늘 얼굴을 처음 봤는데, 근데 한 명 언니가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너무 신기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 그래, 그럼 너가 얘기 좀 해줄래? 그래서 막 듣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이 얘기를 다른 애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거야, 인강 애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언니들을 급 섭외했어.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학원 왔다가 봉변당한 거지. 갑작스레 내가 선생님 이거 듣다 보니까 이 말 너무 좋다, 이거 다른 애들한테도 말해주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원래 선생님이 오늘 문법 강의 찍으려고 촬영팀이 와 계셨는데 급 섭외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지금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게시판에도 관련된 질문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실명은 얘기해도 되지? 네. 아, 그래. 언지야, 뭐가 궁금했어? 제일 처음에 언제 물어봤던 게 뭐였지, 선생님한테? 재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랬어? 네. 작년에 어떻게 재수 결정했어? 그냥 수능 점수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맞춰져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자 이 생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었어? 어땠어? 그냥 딱 최점을 바로 알았어? 아, 재수하면 되지 뭐 이랬어? 시험 보기 전부터 재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몇 월부터? 한 11월, 9월, 10월 정도? 아, 그니까 느낌이 왔어? 네. 아, 내가 좀 잘 못 볼 수도 있겠고. 네, 은근히 이미 포기하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맞아, 많은 고3들이 그래. 그럼 재수를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그런데 재수 때는 사실 되게 프리하게 하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안 좋다고 해서 3수나 4수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N수냐 아니면 편입이냐를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언니가 나한테 그걸 제일 먼저 고민을 가져왔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재수를 했는데, 상황 얘기해도 됐지? 네. 재수를 했는데 기대만큼 성적이 좀 안 나와서 3수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편입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옆에 있는 언니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 아까 우리끼리 나눴던 그 대화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 어디서부터 해야 돼? 그 너가 편입 준비를 했었잖아. 네네네. 그 얘기 좀 해줘. 이제 대학 영상 보고 해도 되고 선생님 보고 해도 편한 대로. 대학 다니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고3 때 막 열심히 고3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는 안 했는데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아, 그렇지. 막 그랬는데 정신 차려 고3이라 안 돼. 그래서 안 돼서 원래 그 대학 다니다가 이제 편입, 이제 약대, 이제 과도 화학과였어가지고 약대 편입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너는 고3 때는 그냥 정시로 바로 간 거야? 네네네. 아, 뭐 그 점수 맞춰서? 네네. 그렇고 이제 편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막 이것저것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초반에 좀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네. 1학년, 너 언제부터 약대 편입 준비한 거야? 1학년 때는 그냥 그때는 정보 안 알아보고 일단 학점 중요하다는 얘기만 들었고, 1학년 때 그냥 전공 공부 열심히 하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렇게 조금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네네네. 조금씩 하면서 이제 학교 전공 공부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편입과 관련된?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약대 편입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전에 다니던 대학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그 메이저 약대에 아예 진학을 못하고, 그리고 서울권 안에 있는 약대도 가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트 시험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대 편입을 하면 뭐가 들어가, 약대 편입에? 그 피트랑 피트 시험이랑 피트 점수랑 그 전에 다니던 대학 학점이랑 2년 동안 다닌 학점이랑
그러니까 그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학점 들어가고 그리고 토익, 그러니까 영어 토익 아무튼 공인 영어 점수. 어. 네 그리고 면접. 아, 그 네 개나 들어가네. 네네네. 아. 근데 이 네 개가 들어가는데 그럼 피트 사실은 학점은 뭐 웬만한 편입 준비하면 다 좋은 거고 거의 비슷할 거고 토익도 웬만하면 점수가 거의 다 비슷할 거고 그죠. 그럼 결국에 가르는 게 피트 시험이잖아. 네, 게다가 피트가 8월에 시험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점수 안 나와버리면 면접 준비는 아예 안 해요. 아. 네,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결정이 돼요. 피트 점수, 시험 점수로? 네, 네, 네. 근데 그 시험을 되게 잘 봐도 네. 메이저 대학으로 전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이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속편히 지원할 수 없는? 왜냐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냥 질러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뽑아주면 고맙고 아닌 말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공부 초반에 되게 짧게 했는데도 되게 깊이 있는 공부였고 되게 힘든 그러니까 어려웠거든요. 맞아,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좋은 솔직히 그리고 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거기에서 점수를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내가 고3 때 열심히 안 했다는 이유로 메이저 약대에 못 가는 게 약간 전 되게 억울했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딱 그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대. 대학교 2년을 다니고 2학년 언제부터 준비했다고? 2학년 5월부터 2학년 시작했어요. 5월부터 다시 수능 준비를 해서 1,7 수능을 보고 이제 재수를 아예 해서 1,8 수능을 보고 그러니까 1년 반 수능 준비를 한 건데 내가 물어봤어. 왜 편입을 안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 했더니 알아봤는데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딱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아예 리셋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편입이 사실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선생님도 대학교 때 4명, 그러니까 4년 동안, 1, 2, 3, 4년 동안 편입한 사람이 우리과 내 기억으로는 내가 기억나는 게 2명밖에 없거든. TO가 나야 편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고대 국어교육과를 나왔잖아, 선생님은. 고대 국어교육과에서 인원이 비어. 그래서 아, 이 인원을 뽑아야 돼. 그런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지. 과에서 TO가 안 나면 편입 불가능하거든. 약대 편입은 좀 피트 시험이라는 그나마 이런 게 있지만 일반 편입은 진짜 되게 힘든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남들이 노는 때 막 학점도 챙겨야 되고 영어도 챙겨야 되고 다 챙기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편입이 안 돼, 넌 안 돼 이런 건 아니야. 근데 편입이 다시 공부, 수능 공부 다시 하는 것보다 절대 쉽진 않다는 거지. 아 맞아. 그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같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 네. 같은 노력과 더 많은 정신력이 필요하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쉽다는 건 아닌데. 남들이 다 놀 때 나만 혼자 막 학점 챙기고 영어 챙기고 편입하고 근데 또 실패하면 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쟤 편입한다더니 아 맞아 실패하면 다시 돌아왔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쟤는 우리 과가 싫어서 떠나려고 했더니 이런 낙인이 지켜버리니까 과 생활도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편입을 나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근데 사실은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삼수도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그죠. 삼수가 너무 힘들어 진짜. 너가 고민되는 부분은 뭐야 삼수를? 일단 너무 늦는 느낌도 있고 대학교에 너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시기가 지났는데도 그리고 고3 수험생활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그걸 또 1년 더 하자니 자신이 없고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게 제일 내가 애들한테 네. 그런 질문 많이 와요. 삼수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와요. 재수할까? 삼수할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해봐! 이런 말을 나도 성급히 못하겠어. 제일 큰 게 딱 지금 네가 한 말이야. 네. 1년 더 해서 잘 나오면 무조건 하라 하지. 그래, 네 인생 위해 1년만 투자해라. 근데 1년 더 한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리스크는 큰데 보장이 없으니까 맞아. 받을 수 있다는 게 결과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삼수 결정할 때. 넌 어때? 삼수 추천하고 싶어? 저는 그 약대 편입 그냥 생각 멈추고 다시 공부를 시작,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딱 이틀 고민하고 바로 결정 내렸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빠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날 바로 휴학게 되고 되게 네. 빨리 지내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진짜 간절했어요. 그
네임 밸류가 있는 대학교가 저는 그 순간에 되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다 때, 그냥 여태 동안 해온 사실 등록금도 아깝고 엄마 아빠한테도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웠고 했는데 엄마 아빠도 처음에 되게 흔쾌히 허락해 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래 고민 안 하시고 그래도 너가 하겠다고 하면 해라 라고 해주셨던 이유는 제가 그 의지가 되게 보였나 봐요 엄마 아빠도. 그래서 그 정도 의지가 있으면은 사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힘든 과정은 맞고 근데 힘든 만큼 또 얻는 것도 또 있으니까. 그래? 네. 너는 재수하면서 얻은 게 있어? 열심히 했다는 이 정도로 노력했다는 그 보람? 보람이라고 해야 자부심, 프라이드 이 정도로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는 얻었는데 결과는 얻지 못했어요. 네. 근데 또 더 하고 싶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이 더 지나면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죠 아직도. 결정을 완전히 내리지는 못하고. 맞아. 나도 뭐 뭐라고. 아니 사실 이번에도 쌤 제자 중에 한 명이 재수를 했어. 재수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를 그냥 바로 깔게. 네. 맨 처음에 그 친구가 고3 때 수능을 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36대였어. 근데 이 친구가 재수를 했어. 난 재수하면서 만났어. 재수를 해서 이 친구가 동국대 갈 성적이 나왔어. 네. 그럼 사실 보통 만족하고 가잖아. 근데 네. 누구 말하는지 본인은 알 거야. 미안해. 아니 내 얘기를 저렇게 이렇게 할까 봐. 근데 그 친구가 삼수를 또 하겠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대. 네네. 동국대 정도면 사실 괜찮은 학교고 그 정도 성적대에서 더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 오빠가 삼수를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연대가 성적이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그 오빠 이번 국어 100점 받았거든.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잖아. 걔가 삼수하는 과정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맞아. 체력적으로 너무 걔 독재했거든. 재수는 재종반에서 같이 했고 삼수는 인강 들으면서 걔 독재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 학원 바로 옆에 독재학원이어가지고 내가 챙겨주러 갔거든. 또 마음에 걸려서 막 이 새끼 아무것도 말하는 거 얼마나 우울할까 챙겨주러 갔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정말 너무 외로웠대. 네 맞아. 너도 그러지 않았어? 네. 너무 외로워. 네, 너무 외로워요. 누가 툭 건들면 바로 눈물 팍 쏟아질 것처럼 시한폭탄이에요 완전. 재수하는 내내. 맞아. 정도로 힘들어. 근데 그럼 또 하고 싶어. 먹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힘든 게 조금씩 잊혀져가는 느낌. 못 얻은 게 자꾸 생각만 나요 힘들었던 것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봐. 뭘 하냐면 종이를 꺼내. 종이를 꺼내서 이건 인강 듣는 애들도 해. 재수를 고민하거나 더 이상을 고민하는 애들은 종이를 꺼내서 잘 들어. 절반을 쳐. 그래서 네가 잘한 거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잘못한 거를 써. 그래서 그 잘한 거 잘못한 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몇 월 달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몇 월 달에 이걸 했어야 되는 게 월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법. 근데 내가 이거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공부법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마인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네가 잘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오래 공부한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게 되면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 내가 결국에 수능을 못 봤으니까 작년에 내가 공부한 거 싹 다 잘못된 거다. 다 버리고 다시 해야지. 선생님도 싹 다 갈아타고 책도 싹 다 갈아타고 전년에도 다 버린 애들 있어. 그건 절대 안 돼. 왜냐면 그럼 고3이랑 뭐가 달라? 네가 고3보다 나은 건 공부를 해온 짬바이브잖아. 근데 그걸 다 버리면 절대 안 돼. 분명히 결과가 안 나와도 네가 6월 벌은 잘 봤잖아. 6월, 9월에 비해 수능이 왜 안 나왔나? 그거를 제일 먼저 분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네. 종이를 꺼내서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를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읽어. 계속 생각나게. 왜냐면 사람이 진짜 망각이 동물이야. 너 지금 힘든 거 잊어가잖아. 네.
우리가 잘못한 걸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해. 예를 들어 불균형적으로 과목을 공부하잖아. 예를 들어 첫 해에 그 불균형적 과목에 탐구를 덜 했어. 그럼 다음에 탐구는 겁나 하는데 영어를 덜 해. 그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잘못했던 거를 계속 상기시켜서 고칠 수 있게 하는 그게 우선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종이를 써서 그걸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을 분석해. 이게 제일 싫은 건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시험지를 그래서 네가 스스로 분석해봐. 아, 내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혹은 시간이 있었어도 못 풀었겠다. 혹은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 혹은 사실 여기 쓰인 개념은 모르는 게 없는데 적용이 안 됐다. 네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네가 올해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게 되게 필요한 거지.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 좀만 더 말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그러니까 17 수능 봤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시간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그치. 5월 달부터 시작했다. 네. 근데 1년 반 동안 그냥 전공만 하고 그냥 수능 잊고 살았고 고3 때도 공부 안 했고 이랬으니까 거의 진짜 베이스가 완전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막 학원도 그냥 집 가까운 데 알아보고 그리고 그 막 공부 계획 같은 거 하나도 안 세워. 그냥 일단 시작부터 했어. 일단 시작부터 하고 그냥 고3 때 그냥 누구 좋다더라 좋다도 들었던 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땐 진짜 그냥 막 했어요. 진짜 막 하고 그리고 수능 딱 봤는데 성적이 진짜 거의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성적이랑 비슷하게 나온 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6월 시작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진짜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다시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과목별로 그걸 다 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 그리고 저는 생활관리까지. 그러니까 제가 6개월, 꼬작 6개월 공부를 했는데 막판에 진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넉다운 되다시피 해가지고 약간 그 이렇게 막 진짜 막 다리 막 후들후들 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체력도 진짜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 그런 거랑 그리고 뭐 멘탈적인 것도 그때 이렇게 쭉 적어놨었고 그러니까 그 항상 그 다섯 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3월 보고 다섯 장을 새로 쓰고 6월 보고 새로 쓰고 9월 그러니까 보고 그 새로 쓰고 구경수 탐탐 멘탈 네네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뭐 탐구는 어차피 한 장으로 쳐서 다섯 장 아니 탐구도 따로 했어요. 탐구 여섯 장이겠네. 그거를 매달 볼 때마다 그 369마다 그거를 그러니까 확인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했나? 네, 그거를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 못 쉬어요, 내가. 그러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이걸 이때까지 끝내기로 했었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방향을 잡아놓고 그리고 일단 내가 이게 내 취약점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맞아. 적어둔 거니까 맞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답노트 우리 6구 수능 때 오답노트 시키잖아. 6월달 9월달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이 엄청 잘 기억해. 왜냐면 엄청 몇 시간 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아까 원지 너도 오답 정리 너무 잘했어. 언니가 하나 가져왔거든 공부한 거? 너무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몇 시간 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인데 그걸 또 까먹어. 같은 실수를 또 반복. 그니까 그러지 않게 계속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체크리스트 했었어. 체크리스트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저는 약간 계속 이걸 반복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아, 긴 문장을?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어 읽는 걸로 이거를 습관을 바꿔야겠다 해서 그런 걸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 옆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 긴 문장이 나왔을 때는 끊어 읽었나? 모르는 단어는 오늘 다음기 했나? 뭐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되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구문이 약해 하고 그냥 구문이 약해 이게 아니고 구문이 약하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보완할지. 날려 읽으면 날려 읽는 습관도 고치려고. 그러니까 근데 날려 읽고 막 구문 어려운 거 다 끊어 읽기로 저는 했었고 끊어 읽기 오늘 제대로 했나? 단어 암기할 건 다 외웠나? 계획한 거는 다 했, 뭐 이렇게 해갖고 체크리스트가 항상 있었어. 너무 좋은 말이야. 그거 체크해가면서 진짜 너무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애들이 추상적으로 오답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뭐 발문을 꼼꼼히 읽자 이런 식 있잖아. 그거 어떻게 고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 구체적 항목. 그리고 너 이 내가 언니들한테 아까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 아니지. 아까 보고 나서 촬영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궁금한 거 너 그럼 다 써봐 이렇게 했거든. 우리 집 언지 자기가 궁금한 거를 다 말해줘야 된다는 강박증에 계속 언니 다음 질문이 뭐였지? 다음에 나 뭐 질문해야 되지? 편하게 생각해도 돼. 그냥 듣다가 궁금한 거 생각해 언지야. 네. 숙제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냥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니한테 바로 물어봐도 돼. 알겠어. 알았지? 네. 꺼야지 내가 핸드폰. 아, 예.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언니가 계속 이렇게 꺼지면 안 되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한 너네들이 함께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한 궁금한 항목들이거든.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편하게 해도 돼.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거 던져놔도 돼. 편하게 물어봐도 돼 언니한테. 알았지? 지금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가 궁금해하는 거를 다른 애들도 다 궁금해. 그걸 네가 그냥 대표자가 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편하게 해도 돼. 네. 되게 쫄아있더라고 계속. 지금 1번 질문 끝나가니까 2번 질문 생각해야지 막 이렇게. 제가 중간 점검을 하겠어. 내가 너한테 뭐 시켰어? 종이를 반 접어서 1년 동안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적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그렇지.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그렇지. 수 있는. 그래서 언니가 또 뭐 추가했어? 체크리스트. 옆에다 두고 매일매일 점검. 공부 끝날 때마다 잘 했는지 체크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매번 쓸 필요 없어. 그거는 손목 운동이지. 해놓고 그냥 옆에서 그렇지. 날 점수 네. 체크.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너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 하겠다, 야. 아, 잠깐. 이미 답은 나왔어. 이미 지금 하겠는데. 근데 언니 작년에 독재했대. 아, 네. 집독재, 집독재. 집독재. 진짜 도서관 너 어땠어? 집독재 장단점을 얘기해줘. 집독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애들 있거든. 장단점.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게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했어요. 그래서 그 12시 반, 1시쯤 자는 걸로 해서 자서 6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다부터? 네. 처음에 시작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16시간, 17시간씩 공부하는데 괜찮은데? 막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집독재잖아요. 풀려 점점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엄마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엄마도 제가 공부 욕심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진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 절대 강요하시지 않아서 제가 자고 싶을 때 더 잠은 깨우지 않으시고 냅두셨어요. 제가 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름 지나고 이제 수능 다가올수록 그게 무너져요. 생활 패턴이. 그게 제일 문제죠.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6월, 9월은 잘 봤던 이유가 아마 그 초반의 힘 때문이었을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깨달았네? 네. 그래서 내가 재수하는 애들한테 되게 나쁘고 이상한 말인데 초반에 너무 많이 버닝하지 말라 그래. 맞아요. 왜냐면 수능은 11월 달에 보는 거잖아. 근데 고3 때는 네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고3 때는 공부 좀 하면 중간고사, 공부 좀 하면 기말고사 막 시험들이 공부도 좀 하려고 졸업앨범 사진 찍는다 막 있는데 재수는 그런 게 없어. 맞아요. 나와야 싸고 얘기도 안 해. 그냥 혼자 계속 다른 애들이 얼만큼 하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근데 억울함과 온갖 감정들이 겹쳐. 아, 맞아. 왜 나는 못 갔지? 대학 잘 가는 생각하면 화나고 이러니까 초반엔 진짜 버닝을 하는데 그래서 6월 달에 피크 찍고 혹은 9월 달에 피크 찍고 수능 때 뒤에 마무리가 안 돼서 아 진짜 맞아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 중간에 한번 환경 바꿔주는 것도 그래 맞아 너무 좋은 네. 얘기야. 전 독서실에서 하다가 넌 독재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독서실을 다닌 거야? 네네네. 독서실에서 하다가 저는 6월 보고 그러니까 한 5월 때쯤부터 되게 패턴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런 게 눈에 되게 자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때부터 돼. 왜냐면 딱 그 1년째거든. 그죠. 그 딱 고을 때니까, 그때부터. 네. 그래갖고, 이 상태로 가면은 올해도 망하겠다 싶어갖고, 그때는 독재로 들어갔었어. 독학제 수학원으로? 한 번쯤 바꿔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언니한테 내가 좀 잘 뭐라 했냐면, 작년에 집독재를 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할 거면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라고 했어. 재종을 가거나, 아니면
쭉 과목하면서 단과를 다니거나 그러니까 그 쭉 그냥 독재하면서 단과 다니라는 얘기는 사실 언니가 추천해 준 거거든요. 왜 그 단과 다니는 걸 추천했어? 그러니까 혼자 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게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취약 과목보다는 그 유독 내가 하기 싫어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단과를 다니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끌어가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따라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과제 이런 거를 그냥 정말 꾸역꾸역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양이 차니까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저는 그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독재는 내가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미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많기는 많지만 오늘 이만큼 했으면은 약간 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아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양을 이렇게 주시면은 그걸 그래도 어떻게든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 아 그래요? 난 수학하라 그래. 국어 짧고 굵게 짧고 그래. 국어 짧고 굵게 수학해야 돼. 국어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놀랐지? 네. 국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원지야? 국어랑 수학이랑 시간이 비슷했거든요. 안 돼. 수학 더 해야 돼. 수학 더 하고 국어는 내가 그래서 공부한 거 보고 뭐라 그랬어? 손이 너무 많이 움직였다. 네. 한 거에 비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네. 언니 공부한 거 가지고 온 걸 보다 그랬거든. 열심히 했는데 한 거에 비해 안 나왔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언니가 끄덕이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손모 운동이 너무 많아. 손 쓰는 거 시간 오래 걸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머리를. 네. 그거는 계속 머리 쓰는 거 짧고 굵게 해야 돼. 맞지? 응. 되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 네가 아까 했던 그 말 되게 좋았는데 뭐였었지? 양이 담보가 돼야. 아, 양이 차야 질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막 개념 중요하다 하고 그리고 막 특히 수학에서 개념 중요하다 하고 그리고 교과서 읽으라 그러고 막 그리고 막 교과서만 봐서 막 잘을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사실 거짓말인 거 알지? 아, 우리 제자 새끼들이 막 만점 인터뷰를 준비 중이래. 그러니까 그게 막판에 교과서를 봐서 그래요. 그런가 봐. 네네네. 막 너 요즘 뭐 하냐지? 저 수능 만점 인터뷰 준비 중이래. 병신아 이러면서 내 마음이 놀렸다. 근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할 건데 교과서만 봤고 학교서만 충실해줘서 너 지금 여기 학원이라고 얘기야. 그런 건 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말하지 않아.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교과서 그러니까 그런 막 기출 그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차고 내가 연습한 그 어느 정도 이게 정말 그 약간 물이 차야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차야지 그게 얼마나 좋은 좋은 문제고 그리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왜 모든 교재들이나 인강들이 다 기출이 베이스로 만들어지고 교과서가 베이스인지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나중에 네. 그리고 그 교과서 서술이나 구성 자체도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책인지가 이해가 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막판에 이제 막 교과서를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과서만 머릿속에 남아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야, 불안해. 와, 다들. 왜 좀 간지나잖아. 언제지 뭐 봤어, 이거보다. 교과서만. 좀 뭔가 좀 멋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뭐 하여튼. 또 궁금한 거 있어, 언제? 최수종 아빠 얘랑 독재 고민하는데. 아! 이거 아까 답변 들었다. 언니 지금 자기가 쓴 질문 순서대로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지. 얘는 그냥 진짜 얼굴 보는 거 자체가 신기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대. 둘 다 날 보더니 어머 선생님, 어머 말하시는 게 영상이랑 똑같아요. 어머 똑같지. 내가 영상에서 다르게 말하겠니? 그랬더니 어머 그랬더니 어머 그런 것까지 똑같아요. 되게 신기한가 봐. 여기서 보는 나랑 이게 실제로 보는 내가 되게 웃긴가 봐. 재종이랑 독재랑 뭐가 궁금했어? 아까 네가 물어보시면 질문이 뭐야? 아 질문은 그 두 개 중에 고민인데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근데 답변이 뭐였는데? 제 독재하면서 단과학원 그렇게. 네. 맞아. 근데 재종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재종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까지 정규 수업을 듣잖아. 하루에 7시간씩 수업을 듣는데 가격이 그 정도잖아. 그럼 사실 단과 두세 개 들으면 그 가격일 수 있단 말이지. 깨달음. 어떡하지? 어려워요. 맞아, 어려워. 근데 나는 그 생각은 좀 했으면 좋겠어. 되게 나쁜 마인드인데 1년 동안은 네 생각만 해. 네가 지금 미안한 게 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거야. 내가 공부를 1년 더 했는데. 아, 진짜 맞아요. 학원비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 그만큼의 학원비를 내고 나를 이렇게 투자해 주셨는데 근데 내가 또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럼 너무 불효 같은데? 근데 있잖아, 그런 생각이 더 불효야. 야, 부모님이 네가 엄마 나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딱 1년만 믿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너네 부모님이 생각해요. 네가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 딸기 딸애를 키웠는데 우리 딸이 돈 때문에 나한테 1년 동안 공부시켜달라는 말도 못할 만큼 내가 무능한가?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신에 그 얘기의 과정이 문제인 것 같아. 가끔 어떤 친구가 지금 인간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부모님한테 재수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널 못 믿겠다고 하셨대. 근데 되게 좀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셨나 봐. 그래서 애가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렸더라고. 근데 나는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거든. 너가 부모님도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건데 분명히 말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도 서툴게 표현하셨을 거다. 그리고 네가 생각해봐. 내가 배 아파서 나온 내 자식인데 걔가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못 밀어주시는 게 더 마음 아프시지.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되게 현실적으로 닦아놓고 얘기해줄게. 선생님, 나 대학교 다닐 때 과외 진짜 많이 했거든. 나 등록금 내가 다 냈어. 끼요. 나 과외 많이 할 때, 선생님, 맞아, 과외몬이었거든. 과외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2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 과외해서. 네가 지금 학원비가 아까 100이라서 고민했잖아. 나 한 달에 200 벌었다니까. 네가 지금 고민하는, 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 네가 학원비 낸 거에 훨씬 이상을 벌어서 부모님 그게 진짜 효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효도. 우리 딸 이번에 어디 됐어? 아,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시지, 부모님? 네네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맞아, 맞아. 그럼. 우리 딸 어디 됐어? 우리 아들 어디 됐어?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큰 기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네가 다른 생각은 해도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서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언제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네. 너만 생각하라는 게 그거야. 알았지? 네. 또 궁금한 거. 아니 뭐 얘기해주신 거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면 된다. 부모님도 다 알, 그러니까 보면 다 부모님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애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아시니까.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안쓰러워하면서도 기특해 하시니까. 그래서 내 제자 부모님이 그러셨대. 네가 올해 대학을 못 가도 엄마는 상관없다. 저희 엄마 아빠도 항상 하셨던 얘기예요. 그래. 나는 너가 원래 있던 대학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항상 그 말 해주셨어요. 모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너만 생각해도 돼. 나중에 이게 되게 오래 남는 상처더라고. 선생님 친구가 아직도 얘기해. 아, 내가 그때 그거 했으면 고대 갔을 텐데. 그 길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내가 애들 가르쳐 보면 해야 될 이렇게 뭐 해야 될 나이대? 뭐 사실 그런 거 같지만 어떤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나이대가 있는데 뭐든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져. 쌤 친구 이번에 교대 편입했어. 우리가 대박이라 그랬어. 와, 너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뭐 나한테 자기 17학번이라고 밥 사달라고. 돌았네 돌았어 내가. 꺼져 꺼져. 어머 선배님. 어 돌았네 돌았어. 내가 저 뭐라 했거든. 장난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 힘들대. 어린애들이랑 술 마시기 힘들대. 자기도 술을 마시기 시작할 시간이 돼야 술을 깨는데 난 4시에 마시면 다음날 4시가 돼야 이제 술이 좀 깼네. 걔네들은 4시에 마시면 뭐 술 자리 일어나면서 술이 깼나. 민정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든 해야 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평생
평생 길게 보면 1, 2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해. 내 마음 관리.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저는 요가 했었어요. 네. 다 학원 다닌 거 아니면? 네네. 요가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게 9시 10분부터 10시 10분이 마지막 타임이어서. 밤. 네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공부하고 오늘, 그러니까 제가 요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보상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할 거 다 하고, 아, 오늘은 운동해도 되겠다 하면은 갔고, 오늘은 갈 자격이 없다 하면 앉아서 더 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나랑 반대구나. 난, 아, 오늘은 운동을 쉬어도 될 것 같아. 나에게 보상. 민정아, 오늘 운동 쉬어. 나에게 벌. 민정아, 너 오늘은 운동 가야 돼. 어저께도 엽떡 먹었잖아. 이래서 내가 살이 찌는 것 같아. 오늘 깨달았는데. 진짜 운동은 그래, 그것도 되게 좋지. 그리고 그게 전 체력 관리 중에 하나였어요. 체력 관리랑 멘탈 관리랑 다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공부를 할 때는 진짜 그냥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면 요가를 할 때는 약간 여자로서 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이 멋있다. 저는 한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멋있다. 난 강목인데? 그러니까 막 여자 막 꾸미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 시간도 없고, 그래. 할 여유도 없고. 그, 네. 화장 끊어. 아, 제발. 왜 하는 거예요, 진짜? 화장 안 돼. 아, 지금 명상 보내야 되는데 말하고 있어. 왜 하는 거야, 진짜? 고3 때는, 재수 때는 화장하면 안 돼. 얼굴이 추해야 돼. 친구가 놀러 나오자 그래. 놀러 나오라 그래도, 어? 안 돼. 이래야 된다니까. 손에서 뭘 놔야 손에서 뭘 잡을 수 있어.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그게 되게 우울하더라고. 나는 현역으로 대학 갔거든, 선생님. 고3 때 그냥 바로 대학 갔는데,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를 했어. 근데 내가 재수를 했어. 근데 그때 생각하면 시공방진 생각이야.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뭐, 내가 고된데. 상 1%인데 떨어지겠어? 이런 시간방진 생각으로 있다가 되게 장렬하게 떨어졌어. 아. 그래서 재수는 쉽게 생각했어. 떨어져, 재수하지 마. 재수를 했는데 또 결과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무실은 내가 너랑 똑같은 마음이었어.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결과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1년을 더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맞아. 근데 결국 했거든. 근데 결국 0.1점 차이로 떨어졌어. 그래서 수능이요? 아니, 수능은 난 현역이라니까. 그쵸, 다른 그쵸? 대학교 때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가지고 0.1점 차이 떨어졌는데, 아,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 법석이었어. 진짜 막 엉엉 울고. 쌤 베프랑 같이 받아갔거든. 네. 내가 지훈아 받아가자. 그래서 내 친구는 내가 죽으려는 줄 알았대. 같이 바다를 가서 겨울에 추잡하게 둘이 앉아서 꺼이꺼이 막 울다가 내가 내 친구한테 배고프니까 회 먹으러 가자. 아, 얘가 죽진 않겠구나. 그래서 같이 회 먹고 올라왔거든. 근데 그 단점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성격이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난 되게 웃는 거 좀 장난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삼수를 하니까 성격이 베베 꼬여. 내가 성격이 나빠지더라고. 친구가 무슨 말을 하잖아? 네. 그러면 왜? 예민해져. 예민해져. 왜 저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내 베프가 나한테 그거를 밧줄 꼰다고 표현했어. 베베 꼬는 거야. 상대방은 A라고 말한 건데, 원래 나는 A라고 말하면 A라고 알아듣거든. 근데 A라고 말한 내가 C라고 알아듣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런 의도로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맹아, 왜 그래? 우리 맹이로 돌아와. 베프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챙겨. 네.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어떤 강의 되겠는데, 그 내가 이런 경험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시간이 되게 후회했거든. 왜냐면 대학교 때 남들 다 예쁠 때, 아. 정말 예쁘게 잘 꾸미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수험생이니까 추리닝 입고 뺑뺑이 넘기고 대학교 때 그러면 진짜 짜증나거든. 근데 심지어 결과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후회했어. 차라리 내가 그때 일을 했어도 돈을 벌었을 거고, 내가 어학연수를 갔어도 영어 갔다 온 그게 있겠지. 딱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야. 그게 되게 싫었는데, 사람을 오래 가르쳤잖아. 내가 애들 오래 가르치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공감 못했을 거야. 아 맞아요. 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좋은 말인 게 저도 올 1년 반 공부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정말 감 이게 감정이 진짜 이렇게 약간 요동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그게 그렇고 제가 이번에 그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연말정산이에요. 그게 약간 그 Q&A 책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에 관련된 질문들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얻었던 거랑 잃었던 거를 쓰는 칸이 있었는데 잃었던 거에 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네. 멋있, 너무,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유미 얘기 듣다가 내가 반해가지고 어머 이 얘기 다른 애들한테 해주고 싶어 내가 막 이래가지고 영상 특자했다니까. 근데 저는 되게 수험생활이 좋았어가지고 되게 힘든데 되게 좋았어요. 얻은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좋아 진짜.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사라지지 않아. 네 맞아. 어. 난 진짜 아까 너 얘기하면서 너무 울컥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다가 약간 추잡하게 약간 조금 뭐 너무 울컥해서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 너무 열심히 한 그걸 보면 보여 언제야.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기록해놨으면 좋겠을까. 나중에 꼭 언젠간 이거를 펼쳐보고 싶은 날이 꼭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저는 다 좀 적어놨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시간이니까. 했던 경험치나 이게 절대 어디 가진 않으니까 네가 헛된 짓을 한 건 아니야. 네. 근데 하나는 있어. 결과가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왜 나오지 않았나. 그럼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그 나오지 않았던 요인들을 고쳐서 다시 그걸 올바로 수정되면 나오겠지. 새로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명언 제조기인데? 써먹어야겠다 다음번 교재 제목에. 새로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파일 안에 넣어야겠다. 파일 안에 파일 안에 괜찮았어. 맞았다 유미? 네, 괜찮았어. 바이 인간생 유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 괜찮네 괜찮아. 오 멘트 좋았다. 왜 멘트 좋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은 말인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있어? 아 거의 다 물어봤지 사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장수생 수험생활 조언. 조언. 근데 이것도 대답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듣다가. 네 듣다가. 네가 얻은 답변은 뭐야? 언니가 공부 끝나고. 요가하면서 자기 마음이나 그런 것들 다스렸던 것.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계속 근데 말은 굉장히 맞아. 굉장히 필요한 맞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진짜 한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나가는 거랑 안 하고 나가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스스로 계속 좀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맞아. 오늘 고생했어. 내가 어제 이거 시켰단 말이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애들이 너무 썩은 표정으로 죄송한 애들 앉아있어서 얘들아 따라할까? 나는 예쁘다. 그랬더니 애들이 저 여자가 돌았나? 이런 표정으로. 어머, 나 굴하지 않고 얘들아 계속해봐. 나는 사랑스럽다. 개가 아니야? 아니 너무 썩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 막 이랬더니 애들이 막 되게 싫어. 이과 남자애들이 없거든. 엄청 싫어하더라고. 근데 나를 보듬어 줘야 돼.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야 돼. 너 되게 괜찮아. 네. 은지야. 아니 예쁘고 열심히 살고. 맞아. 공부한 것도 열심히 했다니까. 맞아 맞아. 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런가 하면은 이렇지 하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네. 그것만 고쳐주면 전혀 상관이 없어. 알았지. 왜? 그러니까 뭔가 그걸 알면서도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 내가 처음 봤지만 네. 네가 공부한 거 갖고 온 걸 보니까 알겠어. 맞지. 그 열심히 하고 나면 떳떳해지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다녔던 대학 그러니까 그때 저희 학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하니까 과잠을 안 사는 거예요. 과잠이 수요가 부족해서 사고 싶은 애들이 주문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 MT를 가는데 저희 이렇게 타고 있는데 연대 애들이 과장을 다 입고 무릎을 타는 거예요. 근데 막 왠지 좀 작아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학벌 관련해서 내가 작아지는 게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대학도 사실 제가 목표했던 대학은 아니 아까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도 1년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되게 학교를 기분 좋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열심히 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부끄러웠던 게 내 학교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고 고3 때 팽팽 놀면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막 그냥 말로만 그랬던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지 절대 그게 학교가 부끄럽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물론 그것도 있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노력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더 많이 부끄럽고 초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큰 거를 바랬던? 근데 지금은 노력할 만큼 했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약간 네, 좀 더 마음이 편하고 그래, 네.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다니까 그치? 너무 멋있지. 얘기 듣는데 내가 너무 멋있다니까? 아, 주변에 왜 이렇게 너무 멋있는 애들이 많지? 너무 멋있는 애들이 많아. 내 대신 인복이 있는 거야. 봐, 너도. 오늘 처음 나를 보러 왔는데 강의 듣다가 오늘 얼굴 처음 보러는데 왔다가 모르는 언니를 알고 가. 알게 가지고. 그치? 되게 좋은 거 같아. 내년에 네가 여기 와서 앉아야지, 이렇게.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럼. 내년에 너가 여기 앉고 다른 애가 여기 앉아가지고 같은 얘기. 제가 작년에요. 뭔가 악순환 같아요. 또 까먹어가지고 아 궁금한가 물어보세요. 나 여기 앉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어, 되게 아. 좋은 것 같아. 그래 얘들아 놀러와. 그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해도 안 되더라는 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그 이번에 제가 막판에 느꼈던 그러니까 수능 성적 딱 나왔을 때 느꼈던 감정인 것 같아요. 아 해도 안 되네 라는 말이 내가 안 해서 그래 이거보다 훨씬 나은 말이에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이 말보다는 아 해도 안 허세야 허세. 어 맞아 허세야 허세.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안 해서 그래 막 이랬거든요. 내가 다 했지. 안 해서 그래 나한테 아니지 죽지 마. 빨리 실물이 났다고 말해. 아 근데 진짜 빨리 화면 보고 말해. 인증이야. 꼭 와서 직접 보세요. 이제 와서 깜짝 놀랐어. 빨리 너도 말하라고. 인증. 손 나와. 인증. 아 개웃겨. 진짜 그렇게 해. 혹시 너는 같이 만약에 네가 공부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네. 같이 할 애들 아니면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마지막으로? 너도 시킬 거야. 자기를 사랑한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람마다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재수할 때는 진짜 싸그리 다 없어지거든요. 사랑 맞아. 줄 사랑도 없고 나한테 내가 스스로 할 사랑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자책하고 그러는데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도 중요한 것 같고 맞아. 계속 보듬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공부도 공부지만 맞아. 스트레스가 꼭. 진짜 엄청나니까 맞아. 손 낫지? 네 그럼 우울할 때 난 살았어. 그 중에 혹시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질 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네. 이제 다 성인 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약간 진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지. 네, 네. 맞아. 심지어 답 하나 고를 때도. 맞아.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을 했으면 항상 책임을 지는. 그러다 보면은 1년이 그냥 가 있어. 맞아. 진짜. 맞아. 뭐든 내가 선택하고. 그거에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저는 생각 진짜 많이 이런저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예. 네. 그런 명언이 있어.
재수를 하면 인생을 배우고 삼수를 하면 철학을 배운다. 명언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게 잘 선택해 얘들아. 안녕.